그리고 이제 이번 컨퍼런스가 가져다 준 다른 거는 최근에 EAU에서 발기부전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좀 바뀌었어요. 닥터 오스모노프가 그것을 이제 가이드라인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체외충격파 치료가 먹는 약하고 같이 거의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에 1세대 치료에 같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상당히 큰 변화거든요. 왜냐하면 발기부전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바뀐 적이 거의 없어요. 바뀐 게 아마 지금 십몇 년 만일 거예요. 거기에 이 치료 한 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것은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진다라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연구들만 인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변화가 있었냐 했더니 제대로 효과가 있다고 연구된 체외충격파 치료 논문이, 임상 논문이 10개, 지금 작년까지 10개가 확인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AU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저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진료 기준을 바꾸려고 해요. 왜냐하면 업데이트된 내용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음경의 해부학적 구조를 뭐저 같은 경우에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많이 했던 의사들이 조금 더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더 많이 고민을 해보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체외충격파 치료가 어떻게, 어떤 기계를 가지고 얼마나 누구에게 적용하는가,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조금 더좀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해라라는 게.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한국에서도 제 발기부전 진료 프로토콜을 좀, 알고리즘을 좀 바꿀 생각이에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컨퍼런스는 참 얻는 게 많았어요.